자, 파키스탄 로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로 이렇게 사역을 가는 중에 중남미의 문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칠레를 간 적이 있는데요. 칠레에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칠레에 가니까 이제 칠레 팀들이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집회를 하는데, 칠레 팀들이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 광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련장 같은 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긴 분이 한분 오셨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중남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아주 약간 좀 묘하게 생기신 분이 한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얘기할 때저 이집트 쪽, 요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인도나 요런 쪽.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약간 그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튼 참 희한하다라고 하신 분이 앉아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끝이 나고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파키스탄 목사님이셨습니다. 파키스탄 목사님이신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테러를 많이 당했던 모양입니다. 젊은 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에 와 계셨던 저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 두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때 스페인인가를 이제 이렇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십몇 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십몇 년을 사시다 보니까 스페니쉬를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브라질의 친구의 어떤 뭐 사역 보고를 위해서 이제 브라질에 왔다가 그 브라질의 어떤 그 대회 때 만나신 칠레 목사님이 있어서 같이 칠레를 잠시 왔다가 광고를 듣고 참여하신 분이에요. 여튼 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끝나고 찾아와서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파키스탄과 스페인에 코기 복음이 필요합니다.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스페인에 살지만 1년에 한두 번쯤 파키스탄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짧게 사역하고 다시 빠져나오고 여전히 테러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름에도 저희가 응답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파키스탄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자주 올 수가 없잖아요. 파키스탄에 한번 들어가고 나서 파키스탄을 사역할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일단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파키스탄을 통역할 수 있는 제자를 찾을까?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또 찾아갔냐면 해외에서 사역하듯이 저희 안산에 가면 해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해외 노동자들 중에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또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가다가 만난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방글라데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안산에 외국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니까 나라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파키스탄 담당자를 저희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찾아가서 우리가 왜 왔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린 파키스탄 복음 전해야 되고, 파키스탄에 가서 우리 복음을 통역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좀 찾아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래요. 이분이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파키스탄에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그 친구분들, 이 형제분들도 지금 사역을 귀중하게 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파키스탄에 제자를 찾고 저는 자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분은 명절 때마다 또 계속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파키스탄에 많은 문들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파키스탄에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로즈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로즈 목사님, 그리고 우리 통역으로 우리 조성영 선교사가 통역을 좀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 간증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Pastor Roger, you may start. Pastor, can you unmute your mic? Okay, can you hear me now? Yes. Hallelujah. 목사님 감사합니다. And everybody,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영어로 시작할까요? All right.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nd I just want to start with one verse from the Bible. 성경 한 구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We go to the book of Revelation chapter 1 verse 3.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And it says,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 Amen.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Hallelujah. So, I want to start my testimony with this word, like, there is nothing about me, it is all about God. 그래서 제 간증을 이 말씀과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Before 2017, it was all about me. 그렇지만 2017년 이전에는 제 사역은 다 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I wanted to be a good pastor, a good professor, a good preacher who could put influence on people and they may be amazed because of my presence. 그래서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고 또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었고 좋은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을 보고 놀라기를, 감동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When I came to Korea, in Pakistan, we never experienced the Christianity like in Korea.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왜냐면 사실 파키스탄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So when I came to Korea, I was really amazed to see so many churches and all the crosses turning on their red lights at night and white lights. And I was thanking God for bringing me here just because of seeing that scene.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밤에 있는 십자가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보이는 그런 불빛들, 뭐 희고 빨간색 불빛들을 보면서 그 자체만으로 제가 굉장히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데려오셨구나. Then one day I happened to go to 여의도 순복음 church.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And one of my uncle told me if you're asking something from God then ask in a bulk then you will get a small part of it. 그래서 제가 삼촌이라 부르는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조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큰 것을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 중에서 작은 거라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when I went to Yeouido Church, I dreamed about making such kind of church in Pakistan.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여의도 교회 갔을 때는 이렇게 꿈꿨습니다. 아, 파키스탄에 이 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세워야겠다. So I started to buy land and trying to make plans how to build the church. 그래서 제가 파키스탄에 땅을 사들이고 어떻게 큰 교회를 지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But it never happened that I could put even a block on that land.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땅 위에 제가 돌 하나도 그 벽돌 하나도 놓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Yeah, God never allowed me for that. 하나님께서는 그걸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Then came 2017. 그리고 2017년이 되었습니다. And the verse which I read now, I just read now, this explains like, it is all God's blessing upon me.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너무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So a team came from this church, Pastor Cho's church, to my office, and they were looking for a translator.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던 사무실에 이 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의 교회 이제 분들이 찾아오셔서 통역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And I was looking for this kind of opportunity to go and do some mission work in my life because it has been almost 10 years I have been studying theology, and I didn't get this chance. 그리고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이미 10년 차였고 그래서 늘 이렇게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So I remember Pastor Choi and some members came to my office. 그래서 제 사무실에 최 목사님과 또 몇 명의 교회분들이 찾아왔던 걸 기억합니다. And they asked me for going on a mission trip and also they wanted to offer me the translation fee.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함께 이제 선교를 가는 거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통역에 대한 어떤 사례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So I was happy for that and I was thanking God you're great because you offer not even the opportunity but also my airplane ticket and also you're paying me for that.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냐면 아, 하나님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표도 내주시고 또 통역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또 금전적인 부분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But I didn't know that this opportunity is going to change my life. 그렇지만 저는 이 기회가 제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 time came, it was 2017 spring. 그래서 그때 이제 2017년 봄이 되었고 and Pastor Cho and whole team we plan how to go where to go and just they arrange all the meeting places and in Pakistan I tried to find some places to visit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조 목사님과 모든 팀들이 파키스탄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저도 파키스탄에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And we also went to Dubai. You mentioned about Dubai? 그리고 두바이에도 갔었습니다. 저희는 So now they were almost 10 days. 그래서 한 10일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But those 10 days I was just translating with Pastor Cho. He was preaching with all passion and he was opening the revelation to the people and I was just translating that. 그래서 그 10일 동안 저는 그냥 통역만 하고 있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고 또 많은 계시가 그들에게 임했지만 저는 그냥 통역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So for the first 3-4 days I was just preaching and we were traveling a lot in those days. 그래서 처음 3-4일 동안은 그냥 계속 통역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저희가 돌아다녔습니다. 이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Then till the time we went to Pakistan. 그래서 파키스탄에 갈 때까지 when Pastor Cho started his preaching there and now it was time for me to translate in my own language to my own people.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사람들, 저의 민족들에게 저만의 그러니까 우르두어로 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을 때에 something started inside me. 제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Because I did my MDiv here, I did my THM in New Testament major, but the things which I was speaking through Pastor Cho, I never understood that. In that 제가 direction. 여기 한국에서 이제 석사도 했고 또 박사는 이제 신약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조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이 저에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I read hundreds of books. And hundreds of scholars I studied, but nobody was telling me what is the purpose of this book which is in my hand.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0권이 넘는 책도 읽었고 너무나 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었고 공부를 했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제 손에 있는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And there was a small activity after the sessions. We used to get some testimonies of people.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진행하고 난 뒤에 항상 사람들의 간증이나 나눔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And everybody was sharing their unique testimonies after listening to the Pastor Cho's preaching.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조 목사님 말씀을 들은 뒤에 다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간증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And I never mentioned it before, but till the last day, I also wanted to record my testimony, but I never did.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나눈 적은 없지만 그 마지막 날에 제가 제 간증을 녹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요. But I never did it. Never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Because some kind of let's say a war was going inside me. Like I wanted to be like this, but I'm turning into this. So it was kind of fight inside me. 그래서 제 안에서 어떤 전쟁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은 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when we came back after then came 2017 fall. It was 2017 spring. Now 2017 fall was there. 추석. 그래서 이제 추석이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2017년에 여름 아, 봄에 들어갔고 이제는 가을이 된 거죠. So during these 4 or 5 months, I have been struggling a lot with my passion and with the revelation. 그래서 사실 이 4, 5 달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저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 열망과 또 동시에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계시, 깨달음들이 어떤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갈등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But as we read in the Bible now,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the revelation won. 정말 그 계시가 사실 제 안에서 이겼습니다. And I decided to be a missionary to the Muslim world. 그래서 저는 아 무슬림 세계에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And then since then every Chuseok, every Solal I have been traveling to Pakistan, UAE, Malaysia. 그래서 어 그 이후로 저는 매번 오는 추석과 설날마다 제가 다시 파키스탄이나 뭐 UAE 어 아랍에미레이트나 말레이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And 2019 I couldn't go last Chuseok I couldn't go because of this corona stuff but I'm praying because many souls are waiting for me. 그래서 2019년 추석에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during this, in these 3 years, like people, you know what? People are telling there are big projects, there is big investment, there is a big planning for the mission. 그래서 이제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큰 투자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But I have realized through Pastor Cho and our church and all the members, I've seen you all, and I really love you in my spirit. 그런데 이제 조 목사님과 그 팀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들이 하는 일을 제가 직접 보았고 또 이들을 제 영혼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And I got to understand that we need nothing, only the Word of God and the Spirit of God, and they can lead as well.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그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I asked Pastor Cho many times that we have to do this way, we have to do this way, and he has always been saying, don't worry, everything is already prepared. 그래서 항상 제가 조 목사님에게 이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조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조 목사님이 항상 제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And I, at first I couldn't understand what does he mean because I couldn't see anything in my hand. 그렇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을 봤을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거든요. But whenever I went on a trip, 그런데 제가 항상 그 파키스탄이나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마다 Even if I was lacking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By the end of the mission trip, all was done well. 항상 그 모임의 끝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And one more thing I want to explain in this testimony to all those who are doing this mission activities. 그래서 하나만 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또 모든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이제 선교를 하시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In these three years, let's say. In these 3 years 지난 3년 동안 I visited Pakistan only for like 70 days. 지금 제가 파키스탄에 갈 수 있던 날짜만 계산해 보면 한 70일 정도 되는 거예요. Sorry. 95 days. 죄송합니다. 9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So only in these 95 days, see, people say you have to go, you have to make impact, you have to take care of these things. No, if God is with you, He does His work through you into other people's life. 그래서 제가 95일 동안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이렇게 영향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오바르게 전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And in these 95 days, I have visited more than 27 cities in Pakistan alone.
그래서 제가 이제 그 95일 동안 파키스탄에 있는 27개 정도의 도시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And out of those 27 cities, we have found more than 130 disciples. 그래서 그 27개의 도시에서 한 more than 100? 5? 137, let's say. 한 130여 명의 제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nd then out of those 137, sometimes you also might experience, we can find a disciple like Demas mentioned in 2 Timothy.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우리가 찾은 이런 130여 명의 제자들 중에 또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마와 같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ad with me, let's read 2 Timothy chapter 4. Verse 10.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보면은 Just give me a second. I will finish with this. 이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kay. 이제 Paul is full of his passion to work for the Lord.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정말 일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And he has a partner. His name is Demas. 그리고 데마라는 분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And he writes 근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For Demas, because he loved this world, has deserted me and has gone to Thessalonica.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So I met so many people during this 3 years ministry in these countries. 그래서 3년간 이런 무슬림 나라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런 데마와 같은 분들도 만났습니다. And everybody, like many people, you know, this number could be more than 500 or 600, but most of them, they came to me because they thought, like Korean, like other Korean ministries, we are going to support them in certain way.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많은 숫자들이 500명, 600명 되는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던 이유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고 또 많은 또 한국 분들이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형태를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도 사실은 그런 거를 조금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And when I didn't do this, they spoke some things against me in their own communities.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퍼뜨리곤 했습니다. Then also about this ministry.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And some of the disciples who are with us, even today, some of the disciples which are weak at this moment, they 그래서 좀 연약한 like... 네. 제자들은 또는 또 그런 제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So, because they are weak, so they go some places, they take pictures and send it to me. And right after sending me, they ask me, can we have certain things? Can you fulfill certain need? So they think like because of their testimonies and their pictures, I am getting a lot of support and I am not supporting them. 그래서 또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이제 저에게 자기가 사역한 사진들을 보내면서 아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많은 후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그 후원을 본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오해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So, but I'm always telling them that what I have already given to you. 그래서 제가 항상 근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진 건 이미 여러분에게 다 드렸습니다. I received the revelation, the word of God, and I have given to you. Now it's your turn to give it to other people.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But I believe, and now I understand everything what Jesus said in his Gospels. 그래서 정말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The narrow way, the small door, few will enter. I can see everything in this, right in that direction. 그래서 좁은 길, 많은 자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Yes, so I believe that through us, the whole world will come to Jesus Christ. 하지만 정말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And
since 27 no no since 2018 2018 this has been my habit every day I look in the sky and I say Lord Jesus come 그리고 2018년부터 어떻게 보면 저의 습관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저는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And I believe that this world evangelism evangelization will be done in our days. 그리고 정말 정말 믿습니다. 우리의 때에 전 세계가 복음화 될 것이라고. I'm so happy and so glad when I see people on Saturdays in our sessions like Asia leadership and world leadership and everybody's there. From almost all nation, and we believe that very soon we'll be in the places where nobody has gone yet. 그래서 정말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아시아 모임이라든지 또 영어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과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한 어떤 곳에 우리는 곧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t last, I want to ask you for a prayer request.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그 기도 요청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Next mission trip whenever the corona is getting me allowing me to go like God is allowing me to go. So this time I have a plan to go in a desert areas of India and Pakistan borders. Actually not in India, in Pakistan. And in those desert areas there are very small villages like consist of 5 or 6 families. At one place, then we have to travel certain few miles. Then there are another small village, and I'm trying to reach there because not many people going there.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파키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곳은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을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제 한 마을을 봤을 때에 뭐 5개, 6개 가정만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거기까지 복음을 또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The reason not many people go there because they think they're just few people even if they don't go to heaven it's oka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지 않는 게 너무 적은 수의 사람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But they're as important as we are. 하지만 그들의 인생도 영혼도 우리의 것만큼 소중합니다. So I have learned this from Pastor Cho. I'm really grateful to him. That, 그래서 okay.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 목사님께 배워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And really, this is the mercy of God that through His grace we all are here today and talking about His great work of kingdom. Amen.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